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제 거를 하고 싶긴 하거든요. 아니, 본인 거를 하는 것도 좋아. 근데 본인 거를 하는 것도 좋은데, 본인은, 우리 김씨 자손 같은 경우에는 본인 거를 하더라도 자꾸 꺾인단 말이야. 자꾸 넘어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처음에 시작하면 사람이고 뭐고 구름같이 몰려. 모든 게다내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 왜요? 팔자가 그래. 뭘 해도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피를 보고 살던지. 피를 본다는 게 피를 보는 직업. 그렇죠. 그런 직업 자체가 일반적으로 대중 사람들이 할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날카로운 칼을 들고 맷을 잡는 의사를 하든지. 지금이라도 저할수 있어요? 아, 못하지. 공부 그니까요. 아니면, 여자의 몸이지만 남자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한다든가. 내 팔자와 상관없이. 외모와 상관없이. 그런 게 우리 영웅자손의 팔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 길은 왜 싫어? 하나만 여쭤봅시다. 이 길은 왜 싫어? 무서워요. 무섭다고? 네.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낯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른들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무섭게 느끼게 되는 게 맞는 거고. 하고, 여공주사소는 아까 냄새 때문에, 담배 냄새 때문에 눈이 아프고 코가 맹맥하고 어지럽고 이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한번 보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여기 와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 저희 집에 신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이 계셨어. 근데 너무 트러블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 마시라고 그랬어. 제대로 하질 않으실 뿐이라. 그래서 잠시 잠깐 좀 시간이나 벌어드린다고 부적을 하나 써드렸단 말이야. 우리는 부적을 쓰면 조 앞에 올려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올려놓고 3일 기도를 하고 드려. 그걸 찾으러 오시는데 여길 못 들어오셨어.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셨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오바이트를 하고 그러다 가셨단 말이야. 그렇게 무서운 곳이 저희 법당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막 돌리는 거야. 아시겠어? 점을 저희 집만 보러 오셨던 건 아니잖아. 그죠? 점은 보시고 다시 다니셨잖아. 점 보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야, 본인한테. 저요? 세다고. 세다고? 뭐가 세? 한번 싸워보자는 거야? 뭐가 세, 강한 세기는. 사주라고 써요. 그래. 직성이 강한 분이셔. 그렇게 강하신 분이라. 우리네처럼 여기 앉아서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점을 봐야 되시는 분이 우리 여공자손이야.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저는 뭐 그런 끼나 뭐 그런 기운이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었어. 아, 뭐 어떤 사람은 뭐, 야, 나는 좀 남다른 것 같아.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저도 없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만약에 저 원하지 않아서 그냥 안 하고 살면요? 아예 안 하고 살아도 상관없어. 그러면은 삶이 팍팍 갈 뿐이지. 죽이지는 않아. 내 인생 자체가 굴곡이 많을 뿐이지.
근데 저는 제 자신이 평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평탄하게 살아왔어? 그렇다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생각해?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는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뭐 대답을 안 해. 저는 그냥 평범. 그건 본인의 생각으로 나 금방 얘기했잖아. 그러면 하나만 봅시다. 우리 기준님이 만나던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내 친구한테 같이 만나서 소개를 시켜주고 해봤었을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렇죠. 내 친구들이 그 남자를 어떻게 판단을 해? 앞에다 대놓고 뭐 욕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괜찮았다고 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친구가 보기에 그 남자가 괜찮다 이랬던 애도 몇명 있었고, 진짜 아니다 뭐 이랬던 애들도 있었고, 진짜 아니다라는 친구가 더 많지 않아? 남자가 별로라고. 근데 제 생각에도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별로였던 남자가 많아요. 뭐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도 뭐 별로다 뭐 그랬던 적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빗대어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 남자가 우리 여공자선이 생각하기에 그 남자가 되게 멋있는 애들이 그 뭐라고 해야 돼? 고든 게 아니고 되게 오르락내리락 심했지, 성격이. 들쑥날쑥했지. 그런 애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그렇게 막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다가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아이, 처음에는 누구든지 그래. 대부분 처음에는, 끝이 안 좋았어요. 그렇지. 네. 처음에는 내가 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내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니고 쓸개고 다 빼주려고 하는 게 남자잖아. 그렇게,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꼬인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본인이 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해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만 내가 비유를 해준 거야. 그러면 괜찮은 남자를 못 만나요? 그런 사람들만 꼬여. 끌리고. 그럼 어떡해요?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뭘 풀어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내 팔자가 그러니까 도저히 이 길을 못 가겠어. 그러면 뭔가를 어디 가서 뭘 풀어내든지 좀 빌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소? 천만 보러 다니면 뭐해? 무당이 뭔가를 좀 던져서 처방을 내렸으면 들어먹어야 될거 아니야. 지금 이제 40줄이야. 만 나이로 해줘? 어? 근데, 이 나이가 될 동안, 내가 아직 가정도 못 차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본인 통장에 돈은 많이 모아놨어? 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더 많은 게 본인 통장이야. 안 그래? 대답을 하네. 응? 근데 뭘내 팔자가 뭐 어떠고 뭐 저는 그런 것 자체를 못 느낀다. 내가 본인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가 여기서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 안 그래요? 거쳐야 되는 과정이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 사람이 있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살만하면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조상 안 찾아. 근데 내 주머니에 돈 떨어지고 사람 주변에서 떨어져 나가고 힘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하나님 부처님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나좀 도와주세요. 나좀 살려주세요. 인간이 입에서 나오는 게 본능으로 나오는 게그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여기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잘 살아오. 오래. 올해
이동의 운은 있어. 문서의 운도 들어왔고. 한데, 전에 있던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게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 영웅자손은 더 좋은 곳으로 가지는 못해. 비슷한 곳으로 가든지 그거보다 낮게 갈 거야. 직장의 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직장은 들어온다는 얘기야. 일할 수 있는 곳은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고 지금 사람도 하나 들어오긴 하는데 그 사람 또한 오래 가지는 못해. 우리 영웅좌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하지 말아라. 미안한데. 왜요? 결혼해도 좋은 꼬라지를 보고 살 수가 없어. 그게 남편이 속을 썩이는 남편도 속썩이고 본인도 속썩이고. 누굴 만나도요? 내가 방송을 찍고 있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좋은 얘기가 안 나와. 근데 전 결혼 한 번은 하고 싶은데. 아니 해. 그건 뭐 본인 자유니까 알아서 해. 근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결혼은 있긴 있어요? 예, 있긴 있어. 언제쯤? 마흔 하나? 허! 자손은 없어. 없다고요? 그러면 난자 냉동 이런 거 해야 돼요? 뭐, 그건 알아서 해. 난자를 냉동을 시키든, 뭐, 냉장을 시키든, 알아서 하는데, 그걸 시킨다 하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본인의 아이는 없단 얘기야. 그러면, 남자를 만나서 내가 가정을 꾸리면 내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이 가야 내 자손을 낳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쵸. 그죠? 응. 그러면, 난자를 냉동을 시켰어. 남자가 믿음직스럽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믿지를 못한다 하면 냉동된 난자 쓰겠어? 안 쓰죠. 안쓸거 아니야. 그러면 언제 와서 쓸 거야? 그냥 어차피 그 5년밖에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시키나 마나 아니야. 그죠? 미안하네. 내가 좋은 얘기를 못 해줘서. 그러면은 그거는요? 직업? 저의 직업은 직업. 네. 그냥 우리 영웅자손 장사를 한번 해보지 그러냐? 어떤 쪽? 저 그때 어떤 분이 물은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또 물은 하지 네. 말라는 건왜 하지 말라겠어? 어? 왜요? 물로다가 할수 있는 장사가 뭐가 있어? 술 장사, 가장 커피. 커피, 그죠? 그럼 본인의 사주가 직성이 강한 사주야, 우리네 같은 팔자야.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 홍염살, 도화살이 많아서 본인 주변에 남자들이 많이 꼬이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살을 최고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우리네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우리 여공자손 또한 그런 살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네는 할머니, 할아버지, 장모님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켜주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영웅자손은 누가 지켜주겠어? 그런 살들을 갖고 있으면 주변에 남자들이 꼬이든 주변에 사람들이 꼬이든 꼬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술 장사를 하게 되면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꼬일 테고. 그러면 그 술을 먹는 사람들이 본인한테 이로운 게 있겠어? 돈은 벌겠지만 이로운 건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본인의 신상이 괴로울 거 아니야.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어떤 장소? 다른 거할수 있는 거 있어? 없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를 내가 풀어나가면서 그런 쪽에 장사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야.
왜? 손님은 끌 수가 있으니까. 사람은 끌어들이니까. 근데 뭘 해도 망한다면서. 그러니까 풀어나가라고. 그런걸요? 그 당장 해도 돼요? 뭐를 당장 그 당장 사업을 뭘 해도 돼요? 해. 해도 돼요? 운은 들어왔어. 뭐 당, 사업을 안 문서 해도 운도 돼요? 내가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 문서라는 게 뭐겠어? 그냥 뭐 내가 뭐 어디 가서 땅이나 사야지 문서가 아니잖아. 가게. 그렇지. 그럼 업종은 상관없는 거예요? 업종을 우리 영웅자선이 할줄 아는 게 없잖아. 할줄 아는 거 있어? 그니까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겠어? 먹는 거. 그렇지. 먹는 것 중에 뭐가 제일 낫겠어? 커피. 그렇지. 해도 돼요? 하라고. 영웅자손을 할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 왜? 근데 전 솔직히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시라고. 선뜻 좀. 하세요. 하고 영웅자손은 성격 자체나 내 팔자 자체가 좀 뭔가 딱 부러져야 돼. 깨끗해야 된다고. 본인은 들어올지언정 내 주변은 깨끗해야 된다고. 아예 얼굴 안 나가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장사를 해도 된다고. 하시라고. 그러면 하고. 장사를 해도 되고 다시 어디 직장에 들어가도 되고 그거는 저의 선택인 거예요. 네. 뭘 해도 상관없다. 근데 직장에 들어가게 돼도 부러져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 좀 내가 앞으로 살면서 할수 있는 거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나을 거 아니야. 그죠? 잘 선택을 하셔. 운은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 남자는 남자는 어떻게 안 할래? 하는 게 낫다. 에이, 방법을 가르쳐 줄까? 직성을 좀 풀면서 살아. 이길 가기 싫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돈 벌어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대우하고 살 테니까 나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좀 빌면서 살아. 아셨어? 그냥 이런 데 와서 빌면 돼요? 이런 데 와서 빌든지 어디로 가서 빌든지? 빌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에이크. 왜 마음 먹고 얘기를 가지 그래? 잘 불려 먹을 사람이. 그래요? 왜? 아직은 아직은? 용기가 안 납니다. 나중에도 용기는 안날 거야. 나중에 가서 들고 뛰려면 무릎 아파. 우리네도 뭐, 반 노가다라. 들고 뛰려면 무릎 아파. 저는 이런 책상보다는 저기 옆에 있는 저런 단상이 좋아요. 근데 이거를 놓은 이유가 손님 보관이 나가겠어. 맞아요. 너무 힘들어. 허리도 부러질 것 같고. 시대에 발맞춰서 놓긴 한 건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생각이 바뀔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바꾸라고. 도가니 나가니까. 아셨어? 다른 거. 저희 집안 부모님이랑 동생은 뭐 부모님하고 동생 뭐 걱정은 왜? 평탄한지 별로 사이들도 안 좋으면서 걱정은 뭐 한다고? 잘 융화가 되는 집안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따로 국밥이야. 그래서 빌고 살으라는 거야.
예전에 할머니들이 왜 장독대 위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달만 뜨면 빌고 왜 그러셨겠어? 가정 화합 좀 되고 평안하고 내 자손 잘 되라고 비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럼 제가 집에서 혼자서 빌어도 돼요? 하지 마. 괜히 엄한 귀신 불러들여가고 힘들게 하지 말고 하지 마. 내가 뭐 비유로다가 내가 얘기를 해준 거지 가서 빌으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아셨지? 네. 아니, 뭐, 알 만큼 아시는 분이 왜 그래? 몰라요. 하지 마. 힘들어져. 괜히 정신 나가고 꼬꼬꼬와갖고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 하지 마. 하고 직성이 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와서 건드는 귀신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선생님들은 뭐 초도 켜놓고 향도 켜놓고 정한수도 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야. 그러면 결혼은 언제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는 뭐 내일이라 당장 할 거야? 만약에 괜찮은 남자가 있어요.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할 거야? 해. 해도 되긴 된다. 해. 누구랑이든. 근데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뭐 언제쯤 하는 게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 언제쯤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겠지. 근데 여공좌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도 평탄한 가정생활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여공주 자손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발동을 하기 때문에 전에 만났던 남자들하고도 안 좋게 헤어지고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여공자손은 자기가 혼자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여공자손 기분 자체가 널뛰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옆에 만나는 사람도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 자체도 널뛰기를 하는데 본인도 널뛰기를 해버리면 이게 사이클이 맞으면 같이 널뛰기 하면 괜찮아. 근데 서로 엉클어져 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돼? 그러기 때문에 칼부림 나고 그러는 거야. 아셨어?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서 미안해. 우리 집에 좋은 얘기 들어왔을 텐데. 좋은 얘기를 못 해줘서 미안해. 알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다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해줄 텐데, 왜 받아들이질 않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지. 그게 꺾여야 내가 납작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할 텐데. 그러기 전에 잘 판단하셔. 아셨지?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지? 뭐 나한테 더 물어봐봐요. 좋은 얘기 안 해도. 물어볼수록 점점. 감사합니다.